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께서 제가 스램하고 시마노하고 기어비 계산한 걸 올려놨더니 캄파가 궁금하셨나 봐요. 캄파 요번에 새로 나온 슈퍼레코드 12단짜리를 한번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캄파는 이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첫 느낌이 굉장히 근육질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기성으로 좀 찍어내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면은 캄파는 좀 장인의 손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근육질이 막좀 있는 그런 기계 같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휴대폰으로 치면 약간 애플 같은 느낌이 맞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슈퍼레코드 크랭크, 죄송합니다. 50에서 34T하고 50에서 36T, 53에서 39T가 있고요. 그리고 12단짜리는 다행히 두 종류만 있었어요. 11에서 29T하고 11에서 32T.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할 거예요.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일일이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떤 크랭크에 어떤 카세트, 스프라켓을 대응을 했을 때, 뭐 고속에 유리한지 아니면은 저속에 유리한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스램하고 시마노를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익숙하시죠? 네, 그맨 위쪽에는 체인링 몇 티를 썼을 때, 그리고 카세트 스프라켓 몇 티부터 몇 티까지 썼을 때 하나씩 대응을 했을 때 나오는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여섯 가지 맞죠? 그렇죠. 여섯 가지 맞습니다. 여섯 가지가 나와서 이 빨간색 점들을 보시면은 고속에 유리한지 아니면은 저속에 유리한지, 맨 오른쪽 끝에 거를 보시면은 체인링이 53에 39T인데 고속에도 유리하고 저속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고르게 좀 이렇게 퍼져 있죠. 물론 고속으로 올라갈 때는 좀 텀이 좀 크지만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네요. 중간쯤에 많이 좀 분포가 돼 있고요. 요거를 참고하시고선 스프라켓하고 이제 캄파를 쓰실 예정이시라면은 본인이 어떤 기어비를 제일 많이 쓰는지, 뭐 나는 3을 제일 많이 쓴다, 아니면은 뭐 기어비 계산했을 때 나는 뭐 2.1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은 그 기어비가 감이 잡히시겠죠. 그 기어비에 대해서 아 위쪽으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어필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거를 가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뭐 제일 좋은 거는 하나씩 그냥 다 써보고선 맞는 걸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씩 그냥 한 번씩 써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면은 요거로 구입하실 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알라 하시고, 기업이 계산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